자, 이건희 부장님은 잊지 말자 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고려, 고구려, 조선 이게 아니라 우리 배와 관련된 이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죠. 조선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잘 가다가 한번 꼬꾸라지면서 아 역시 조선주 또 실망감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 조선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뭐 그 신호탄을 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동안 이제 조선주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다가 최근에 한 7월을 고점으로 7월 중순 이후로 좀 주가가 좀 계속 밀렸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하나 오션은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유상증자 이슈로도 밀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주 여전히 이제 바뀐 건 없습니다. 큰 흐름은 바뀐 건 없고 네. 주말 사이에 클락슨 신조선가가 또 170도 신고가를 그러니까 새로운 수치를 냈죠. 그래서 173대 있던 172.7 94 포인트에서 173.56으로 해서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또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다시 또 이제 조선가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신규 수주들이 우리나라로 거의 몰려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네. 다시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중심에 서고 있다.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 최근 거의 차트를 보면 거의 무너지듯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책을 못 세우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보면은 지금 거의 120일선 밑으로 하회를 했다가 오늘 다시 그 선까지 한 번에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반등에는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국내 조선주들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양질의 수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이제 조선주들을 볼 때 숫자를 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조선주는 원래 이제 얼마나 양질의 수주를 잘 갖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당장의 2분기, 3분기 실적 이런 것들보다는 그거는 이제 추후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계속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가장 빨리 흑자 전환에 성공한 회사고요. 삼성중공업도 이미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했죠. 그렇죠. 시작을 했고 하나 오션 정도만 지금 여전히 좀 문제가 되지만 이제 한화그룹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고 더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친환경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의 변화 그다음에 미국산 LNG의 이제 유럽의 진출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LNG 수요가 다시 한번 더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기존 뭐 탱커라든지 뭐 아니면 뭐 LNG 선박도 마찬가지고 지금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박 대형 선박에 친환경 엔진을 또 달아야 되는 그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엔진사들, 그다음에 엔진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겠죠. 중국에서도 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엔진은 여전히 우리나라 걸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러면 LNG 운반선 지금 기존의 LNG 운반선 중심으로 성장하던 추세가 특히 이제 PC선이라든지 탱커, 특히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 이게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발주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운반 선사에서 발주를 넣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이게 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은 배를 만드는데 보통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뭐 발주를 주고 2년 뒤에는 경기가 좋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지금 발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노후화된 그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코로나 시기에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염물질이 나오고 배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쓰다 보니까 무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속도를 못 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체 수요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최근에 뭐 1등을 중국에게 내줬다라고 네. 하지만 실질적인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1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전 세계적으로 조선소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지금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잊지 말자 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주셨고요. 자, 그럼 조선주 관련해서 몇 개를 체크해 볼 텐데 간단하게 두 개만 볼까요? 예, 일단 뭐 기존은 비슷합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PC선, 그다음에 이제 뭐 석유, 그러니까 석유화학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탱커나 뭐 PC나 비슷하게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은 수주가 계속 증가세고요. 최근에 보면 일본 선사 MOL 쪽에서 이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베트남에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조선소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베트남 법인도 관련해서 수주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베트남 법인도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쿠가 차도 베트남에서 또 한번 채우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하반기 탱커 관련된 수주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미포조선이 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은 뭐 비슷합니다. 대부분 LNG 선박에서는 거의 탁월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일단은 FLNG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한 척도 수출을 했습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팩토리 이제의 약자인데 F가 LNG를 만드는 한마디로 공장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이런 배들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지금 현재 예전에 조선 3사가 이걸 다 만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출혈 경쟁을 좀 펼쳤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 삼성중공업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현대 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잊지 말자 조선 관련 종목들 두 개 셀렉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최진욱 팀장님께도 함께 공유해드렸죠.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조선주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조선주도 이렇게 좀 많은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좀 보는 뷰 관점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좀 그나마 좀 네. 탑픽으로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HD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좀 자회사들이 좀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최근에 좀 수주세를 좀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지주회사를 좀 감안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의 주가 위치는 좀 매력적인 밸류 구간을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조선 쪽이나 뭐 해양 쪽에 있어가지고 수주 목표가 약 한 90% 정도를 이미 좀 달성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올해 하반기 좀 원활하게 좀 수주 목표액 부분들은 충분하게 달성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주라든지 그 실적 측면을 봐도 오히려 지금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모두 좀 양호한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모 중공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뭐 고성과 이 건조 물량 부분들이 수주 확대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주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밸류를 견인을 하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의 좀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충분하게 내주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 눌림 자체는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봐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환경 규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겠죠. 강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엔 친환경 선박 업체, 친환경 선박 수요 부분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업체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HD 현대 그룹사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인 면만 봐도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좀 낙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막길에서도 계속 좀 순매수세로 대응을 해준 모습이었고 그간 좀 기관들이 줄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오늘만 봐도 지금 기관 뭐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지금 메이저 쌍끌이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의 밸류가 좀 매력적이라고 좀 판단이 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구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